황사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뭔 줄 아나? 전쟁이고 폭동이고 난이야. 네가 지금 그걸 건드렸단 말이야. 송구합니다. 명심하거라. 이제부터는 나라를 사는 장사꾼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깨어났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예. 어디 사는 네 집 자식이냐? 차림을 보아하니 평민의 집안 여식은 아닌 듯한데. 이곳 서경의 사람이 아니냐? 소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나를 알고 있단 말이냐? 예. 난 도무지 내가 기억이 없는데 어찌 나를 안단 말이냐? 오늘 궁에서 할머니와 함께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만. 궁에서 할머니와... 그럼 내가 혹시 명복궁 마마의 손녀딸이란 말이냐? 예, 황보살이라 합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내가 대부인 마마의 손녀딸 설이란 말이냐. 어릴 때 오줌 싸기 시절에 잠깐 본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컸단 말이냐. 정말 몰라보겠구나. 정말 몰라보겠어. 이 종관의 말이 맞습니다, 마마. 사태가 몹시 엄중합니다. 대체 공주께서 어찌 바레인들과 같이 있게 된 건지 모를 일이나 이 일을 기화로 저들은 마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라계뿐만 아니라 내봉성의 박양유공과 광평성의 한원공, 한인경 두 제신도 다 그들 편이옵니다. 폐하께서 깨어나오시면 아무래도 큰 비언을 당할 것 같사옵니다.
이번 일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참에 화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긴 하나 대부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소. 그래도 살아계신 유일한 태조폐하의 비이신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만두어도 곧 돌아가실 연세가 아닙니까? 황주를 공격하자는 것은 대부인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 하면요? 사내만 씨를 말리면 됩니다. 황주의 황위를 이어받을 만한 사내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공주님이 오십니다요! 설아, 어찌 된 것이냐? 이분이 경주원군께서 절 구해주셨어요, 오라버니. 오랜만이구만. 날 기억하겠는가? 예, 어릴 적에 뵈었지요. 왜 이리 늦었느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그게 혼절을 해서. 혼절이라니, 무슨 변이라도 당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내 탓일세. 대부인 마마의 손녀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깨어 데려왔을 터인데 걱정에 끼쳐 미안하구만. 대부인 마마께서는 안에 계시는가? 폐하! 이 늙은이가 손녀딸을 잘못 키웠사옵니다. 잘못 가르친 이 늙은이에게 보내주시고 부디 노염을 부시어 손녀딸만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어머, 정신이 드시옵니까? 물 좀 더. 아, 예, 예. 폐하, 괜찮으시옵니까? 어디, 불편하시진 않으시온지요? 이놈들은 뭐냐? 아, 예, 어이들이옵니다. 폐하께 없어 혼절하신 후부터 밤새 폐하의 용태를 지켜보고 있었사옵니다. 미친.